마늘, 과일처럼 제 혼자 인기 있는 주연은 아니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음식 조리에 빠지지 않고 많이 사용되는 그 녀석. 손이 많이 가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작물 중 하나이다. 가격이 맞을 때는 천평에서 2-3천만 원 우습게 뽑아내지만 가격 안 맞을 때는 인건비와 경영비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산지패기 하는 게 낫다. 모든 농사가 그렇다 하지만 마늘은 가격 편차가 유독 큰 작물 중 하나이다. 물론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비싸게 느끼겠지만 말이다. 마늘은 가을에 심어 겨울을 나고 초봄에 관리해서 6월경 수확을 한다. 난지역 마늘은 가을에 심고 얼마 안 돼서 싹이 올라왔다가 겨울에는 잎이 사그라들고 동면을 하다. 봄이 되면 다시 파릇파릇해지며 생장을 시작한다. 한지역 마늘은 가을에 심어도 싹이 안 나다가 겨울이 지나고 나면 2-3월경에 싹이 삐죽 올라온다. 판매하는 가격이야 하늘에 맡겨야 하고 농부는 작물을 최상급으로 생산해야 하지 않겠는가. 마늘 심는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가을에 심고 나서 비료를 엄청 많이 주고 4-5월이 되어서야 마늘이 좀 덜 자라는 것 같다고 비료를 열심히 주고 또 준다. 마늘은 겨울을 나야 하는 작물인데 가을에 싹이 나오는 데다 과비하면 마늘이 웃자라 버린다. 마늘은 사람처럼 달력을 보는 게 아니라 가을 날씨 따뜻하고 봄날 비슷하니 많이 주는 거름을 쭉쭉 빨아먹고 과하게 커버린다. 튼실한 놈이 겨울 잘 나지 않겠냐고. 아니다, 너무 과하게 자라버려서 겨울에 죽어버린다. 가을에는 심고 뿌리만 잡을 정도로만 키워주면 된다.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아도 웃자람 때문에 수확 시에 알맹이가 형성이 잘 안 되는 순마늘이 된다. 4-5월 늦은 시기에 과비를 하면 그동안 키웠던 줄기의 양분을 뿌리로 내려서 마늘 알갱이를 만들 때인데 양분 흡수가 계속되니 계속 줄기만 키운다. 남들 마늘 다 수확할 때가 되어도 과비한 마늘은 파릇파릇하니 열심히 줄기만 키운다. 줄기 보며 잘 컸을 거라고 생각하며 수확해보면 마늘 알갱이는 형성되지 않은 순마늘이 되어 있다. 겉으로만 번지르하고 실속 없는 속빈강정이 되는 거다. 마늘 비료는 1-2월에 시비해주는 것이 가장 적기이다. 눈이 내렸을 때 위에 주면 유실되는 것도 적고 천천히 녹아 흡수가 잘 된다. 비닐 멀칭에 튕겨나가지 않아서 비료 살포기로도 살포 가능. 눈 없으면 비 소식전에 주면 비에 녹아 흡수된다. 어차피 마늘 뿌리는 수분기가 있어야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. 2월 이후 시료 시비는 과잉 성장, 순마늘 형성을 하니 꼭 유의해야 된다. 순마늘이 되면 일반 마늘의 3분의 1 가격도 나오지 않는다. 땡볕에서 고생만 하고 비싼 종자사다. 인건비 주고 심어서 돈은 안 되는 허시를 하게 되는 거다. 비료 시비만 신경 쓰면 되느냐. 위에서 언급했듯이 마늘 뿌리는 수분이 있어야 양분을 흡수를 할 수 있다. 3-4월부터 농사가 시작되면서 바빠지지 않는가. 겨울에 동파 예방으로 걷었던 관수장치를 설치해야 된다. 자연적으로 제때 비가 와주면 좋겠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살기에 미리 관수장치를 해야 된다. 땅을 충분히 적실 정도의 강수량 계산해서 이래 잡고 비가 오면 건너뛰고 비가 안 오면 관수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주는 것을 2월 말 혹은 3월 초부터 해주어야 된다. 10일에서 2주 간격으로 마늘 뿌리가 있는 곳 깊이까지 수분이 충분하게 되도록 관수를 해주면 좋다.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너스. 물만 열심히 퍼부으면 끝일까? 농사의 기본 양분과 배수. 마늘은 뿌리로 양분을 흡수하기도 하지만 뿌리로 호흡을 하기도 한다. 그래서 적절량의 물을 꼭 필요로 하지만 과한 물은 마늘한테 독이 된다. 물이 잘 빠지지 않고 고인 곳이 많으면 뿌리가 호흡을 못해 죽기도 하고 양분을 과하게 계속 흡수해서 순마늘이 되기도 하고 쉽게 물러져 수패를 입어 병 해충으로 취약해진다. 배수가 잘 되게 마늘 심을 때 두둑을 높게 만들고 고랑을 깊게 만들었어도 겨울 동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풍화작용으로 두둑은 낮아지고 물 빠질 고랑도 어디는 깊고 어디는 낮고 많이 변형되어 있다.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밭고랑 정비 필수. 적당히가 가장 어렵지 않은가. 조금만 더 하면 좋은데 거기서 조금 더 하면 과하게 돼서 안 하느니 못하고 이거 조금은 부족해도 될 것 같은데 해서 다행히 잘 넘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아주 조금 부족했다고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쉽지는 않지만 제때 시기 잘 맞춰서 마늘 농사 지은 분들 상품성 있게 잘 수확하셨으면 한다.